GTX 1기 3개 노선이 모두 구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C노선 착공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B노선 착공도 공식화한 건데요. 2030년 개통해 인천과 서울 간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확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호 국토부 장관,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GTX 비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 입구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총 82.8km의 고속철도입니다.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예정 정차역은 총 14개이며 모두 일반 지하철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때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국토부는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나눠 구축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용산에서 상봉 구간이 재정 투입 구간이며 나머지 구간이 전부 대우건설 구축을 담당하는 민자 구간입니다. B노선 개통 후에는 인천시청에서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각각 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시간 이상이었던 이동시간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 것이라며 2030년 개통을 꼭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